이런 발음과 함께. 안녕하세요. 작곡가 선생님 플루타는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타악기 효과 중에 통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트 가지고 있는 소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들이잖아요. 근데 통냄 같은 경우는 타악기 효과 중에서도 굉장히 파열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작곡가들이 새로운 음식으로 굉장히 더 좋아하는 주법인 것 같아요. 통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냄은 플루트에서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기법으로 다른 리드악기 스냅통이랑 조금 울림적으로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저희는 원래 그 치부를 막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다른 음향을 조금 얻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주자들에게 연주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은 플룻의 이 마우스피스의 토노를 입술로 막아야 돼요. 네. 그렇지만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막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연 상태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이 토노를 감싼다고 생각하고 막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혀는 저는 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니까 윗이에 갖다 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훗 이런 발음과 함께 굉장히 센 횡격막의 압력을 같이 이렇게 쏘아주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배를 약간 내밀면서 그쵸?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는 소리가 나는데 혹시 들리세요? 이렇게 빠진 소리가 아니고 마지막에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소리가 난다면 조금 효과를 좀 덜어둘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막히면서 저희가 약간 병을 따는 소리가 이렇게 뽕 하고 나잖아요. 그런 듯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따는 소리는 압력이 차있는 상태에서 병을 따면은 소리가 뽕 하고 나는 건데 저희는 반대로 열려있던 거를 훗 하고 막는 상태에서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거라서 공기가 차단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소리를 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혀를 이렇게 잇몸이나 윗니 이런 데다가 쳐서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멈춘 상태. 옆에서 보니까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멈춰있어야 돼요. 멈춘 행위가 되게 중요하게 들려지는 거죠. 맞습니다. 발음도 같이 그래서 받침하고 후를 이어지면 그 바람이 이어지기 때문에 막아버려야 돼요. 타악기 효과 중에 저희가 슬랩통을 했었잖아요. 통냄과 한번 비교해서 들려주실 수 있는지. 혀의 움직임이 완전한 반대예요. 통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던 혀가 앞으로 와서 쳐서 나는 소리고요. 슬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져 있던 곳에서 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랩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소리고 반대로 이렇게 음향 차이가 확실하게 다르죠. 그러네요. 목관 악기 중에서 플룻 같은 경우는 다른 악기와 다르게 세밀하게 슬랩통, 피치카토도, 리피치카토, 탑피치카토, 그리고 텅넴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관 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슬랩통으로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피치카토 같은 경우에는 플룻에 조금 특정화된 소리 같아요. 왜냐면 치가 열려있는 상태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치카토도 에어를 쓸 수밖에 없는 저희가 지금 카테고리를 타악기적 효과에 넣어서 그렇지 어쨌든 저희는 관악기잖아요. 그래서 불어주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통냄 같은 경우에도 불어주는 것을 압력을 같이 불어준다고 생각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피치카토도 그렇고 통냄도 그렇고 굉장히 플룻에 특화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음역별로 특징들이 굉장히 음색이 많이 달라지죠. 네,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음색적으로 많은 소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플루트는 그에 비해서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 주법에서는 다른 목관악기들보다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성냉 같은 경우는 정말 상반적인 원래 가지고 있던 악기 소리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슬랩탕에 비해서는 조금 어두운 소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유는 어쨌든 마우스피스를 입술로 덮으니까 더 어두운 음색을 가질 수 있고 음정도 그렇게 되고 그렇죠. 음정이 원래 음정보다 7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거의 옥타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두운 음색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빅풋 악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장7도 밑에 소리가 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스프트 악기를 가지고 그렇죠. 있다면 단7도 밑에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도를 불면 2옥타브 도를 불면 이 소리가 나죠. 저음에서 불렀을 때 효과가 배음되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 경험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에이스 플룻이나 알트 플룻 같은 경우에 성냉을 하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악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거 커지는 만큼 치부가 커져요. 효과가 좋은 만큼 더 넓은 면적과 더 많은 압력을 거기에 내야 해서 굉장히 난이도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알토 베이스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음폭이 배음들이 많아서 더 음폭이 훨씬 더 크게 될 겁니다. 성냉을 낼 수 있는 음역은 빅풋 악기라면 B에서부터 C, 그 위에 C, 샵 까지 낼 수 있는 거죠? 네, 1옥타브의 음지 안에서 하시면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2옥타브, 3옥타브의 음지에서 하면 배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1옥타브의 음지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이 성냉을 쓰는 효과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제로 그 스케일 B에서부터 C샵까지 천천히 한번 불어봐 주시면 실음까지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어느 음역대가 더 효과가 좋은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법하고 연결을 하는 것보다 단독적으로 타악기적 효과를 강하게 냈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작곡가들은 다이나믹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티시모, 스폴잔도만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작은 소리를 했을 때 어떤 음색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늘팬도 가능할까요? 기법법 같은 경우에는 실음을 그리고 위에는 음지를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둘 다 지금 변형된 인부의 머리는 아니죠. 그래서 혼돈될 수 있다면 위에다가 탕냄이라고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TMR 써주시는 게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연주자들이 C풋보다는 B풋 악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정을 거의 B풋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